이렇게 여기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뿌예? 카메라가? 됐다. 아니 그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면 레스토랑 같은 거 먹으면 이게 한 두세 시간 먹더라고. 그치? 근데 우리 20분 만에 먹은 거 싫어요? 있었는데? 없다.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다.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거 모양이 이렇다 이거 정말. 있었어요? 아니 없는데요?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레스토랑에서는 다들 와인 먹던데 왜 나는 제로 콜라? 이해가 안 되네? 나 이제 많이 먹었다. 이거 그람수 높은데 빨리 먹었다. 빨리 먹었다. 오늘 진짜 단백질 충전했다. 아 요즘 맨날 그 뭐냐 뚝딱만 먹다가 그거 아, 또 팬들이 진짜. 알아? 어, 나 한 점 다 말하니까 딱끼 뚝딱 뭐냐 뚝딱 한끼 뚝딱 한끼 뚝딱이 뭐 딱끼 뚝딱 이런 거 없어. 나 카메라만 켜면 그런 거 걸쳐버려가지고 그런 거 없어. 딱끼 뚝딱 딱끼 뚝딱 그런 거 없어. 그걸 나 알아 그 존재를? 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새로운 음료수 왔어요. 뉴 제로 콜라. 어때요? 어때요, 봉규 씨? 뼈 근처에 있는 살이 제일 맛있다고 맛있네. 그래요? 프로 유튜버는 어떻게 먹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말투랑 같이 어, 그 발라서 이거 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포커 이렇게 잡아야 돼. 멋있으니까 썰고 네. 소스도 찍으면 멋없어. 나이프로 퍼서 버터 바르는 대신 원, 투, 앤 원, 투. 그 다음에 많이 해보셨네요. 줄이 바로. 네. 멘트가 있지 않나요? 먹고 나선거야 네. 그거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ASMR까지 어, 그런 거 하는 같이 하는구나요. ASMR까지 먹어볼게요. 오케이. 그렇게 약간 이 포크로 오래 굴고 천천히 씹습니다. 너무 행복한 문규 씨. 이거 해야 돼. 오케이. 사실 원래는 이 정도 안 하잖아. 사람 누가 갖다 보더라고. 다 이래 그냥 맛있다 이러는데. 맛있어. 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배우기 그대로 해볼게요. 먼저. 쏠고 소스를 해서 두 번씩. 원 투. 아 한국어로 하면 안 돼요? 원 투. 그리고 아 포크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네. 멋을 위해서 소스 한번 탁 찍어서 아! 아 아직 프로가 아니야. 프로가 아니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어땠어요? 어 완전 프로였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잘했어. 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걸 먹었는데 맛이 어떠냐면 이 야채를 정말 오래 삶아서 근데 딱 부드럽지만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바삭하게 아삭하게 딱 익혀가지고 이 예쁜 소스들과 함께 이렇게 먹으니까 입 안에서 세 가지의 맛이 한 번에 느껴져. 하, 정말 인정합니다. 어땠어요? 좋았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렇게 해줘야지.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인스타 라이브 항상 대체 브이로그 대신. 근데 그렇게 브이로그보다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하면 더 좋지. 팬들은 난 이게 편해.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꿀나 근데 진짜 빨리 먹긴 했다. 배부르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다 먹은 것 같지? 약간 반응이 있었어. 근데 우리 팬들이 밥을 안 먹고 다니진 않아. 잘 먹고 다녀. 항상 하는 말이 저녁 식사 추천해달라고. 안 먹을 생각이 없어. 너무 좋아. 잘 먹고 다녀. 밥심이지. 항상 그리고 난 이런 거 믿지 않아. 종인이만 봐도 배불러.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내적으로 배불러.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 먹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우리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면서 다 드시더라고. 배가 불러. 몰랐어. 뭐 각자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아침 드실 분 드시고 점심 드실 분 드시고 야식 드실 분 야식 먹으실 분 드시고 공부하느라 바빴대. 근데 공부가 아니야 지금? 근데 몰라 나 이제. 근데 이제 공부할 때도 먹으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먹고 하면 머리 피가 안 돌아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세요. 종이나 나 소공의 편입 준비한대요. 편입? 소공의? 소공의 편입. 그럼 고등학생이죠. 종이나 있어? 저는 이런 게 답안세요. 제가 보기에 7살까지 친구인 것 같아요. 팬들 생각에는. 그 약간 이상하잖아. 종이는 편입 준비하는데 우리 졸업한 지가 저 일기인데. 웃긴다. 아, 이제 전 익숙해요. 전 익숙합니다. 나 뭐 대학교인 줄 알았다. 아, 나도 저번에 종인아 나 이번에 뭐지? 나 입시 시험 봐 이래가지고 와, 대학교 온가 했는데 고등학교 중3이라 중3이었어. 아, 진짜 인정해야지. 내가 이거 머리 자르고 싶었거든. 근데 이제 항상 팬분들이 브랜드로 있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안 잘랐다가 아, 못 버티겠어. 잘라버렸어. 이게 그 남자 고민인데, 항상. 구렛나루가. 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난 내가 구렛나루 여기까지 있었으면 매일 밀었을 거야. 근데 내가 구렛나루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심지어 귀는 또 작은데. 나 옛날에 투블럭이라는 거 몰랐어. 너 잡지에서 본 거야.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바짝 미는 건가 한 것 같아. 지금 다 그게 아니잖아, 투블럭은. 몰라. 미용실에 가서 여기 위는 다 놔두시고 여기를 다 밀어주세요 했어, 중학교 때. 뚜껑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뚜껑이 돼서 머리를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뭐랄까, 박아진 머리를 했었어. 내가 뛸 때마다 여기. 아, 그래. 알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도 그 투블럭 했을 때. 뭔지 모르니까. 늑대와 미녀 때. 엔딩 때 내가 턴 두 바퀴 도는 그게 있어. 근데 무슨 머리가 프로펠러 마냥 이렇게 도는데 옆은 없고 그치? 무슨 프로펠러 마냥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푸르르 도는 거야. 아 그때 아 이제 좀 투블럭을 하더라도 옆에만 밀어야겠다. 속까지 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그때 생각나. 아우 그때 생각난다 진짜. 그래서 나 뛰는 거 학교 복도에 큰 거울 있잖아. 시계 뛰어가고 있었는데 여긴 싹 비어있는데 여기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완전 흘러갔어. 아, 야, 그 고등학교 때. 그니까. 뭐지, 그거? 도라에몬 걸려져 있었다. 그런 것인데.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거 했었는데. 그거랑 너랑 끝나면 전 전자레인지에 올려먹었잖아. 진짜. 진짜 스틱. 이제 고등학교 팬들 보면 이제. 와, 엊그제 같은데. 친구 할까봐 그냥. 그래도 열심히. 옛날엔 하나씩 정정해줬어. 그리고 막 이제 초반에는 막 아 저도 빠른 아 저는 9.3인데 친구예요 제가 누나예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저는 그때 막 이학 물고 친구죠 이랬는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된 애들이 종인아 나 이번에 뭐 고등학교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래도 네 파이팅 하세요. 이상하다 조금. 아 이제 뭐 친구야 다. 에브리바디 친구. 아 진짜 웃기다. 종인아 나 입학했어.
축하해. 어, 축하해요. 뭐 했는데, 아, 지금 코끼리 반. 코끼리, 아, 유치원 해바라기 반. 이번에. 이번에 드디어 한글 때. 어, 땡기로 했어.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사립 유치원으로. 삼촌이죠, 제가. 그건 삼촌이죠. 근데 그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몇 살까지가 누나고, 몇 살까지가 오빠고. 넌 몇 살까지라고 생각해? 나는 위로는 다 형이라고 부르지. 형이? 그치. 너도 그러잖아. 그치. 되게 힘든, 어렵다. 누나? 몇 살인지 누나? 그냥 나도 바로 위로 누나지. 나도 그렇게 하고 난 위에는 다 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래는 내가 이제 동생들을 만나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근데 내가 선택하기보다 알아서 하는 게 맞지. 그치. 왜냐면 팬들, 팬분들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분들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럴 때는 정정해줘야지. 일곱 살 삼촌입니다. 저는 삼촌입니다. 종섭이 형 얘기해도 돼? 종섭 아니 안 돼? 너무 웃겼는데. 여기까지는 딱 얘기해야지. 너무 웃겼지, 그때 생각이. 뭔 동료? 그거. 그. 아, 백현이 형 친구분이랑 제 문규랑 이렇게 만났는데, 백현이 형이면 형이잖아요. 근데 문규보다 생일이 늦는 거야. 문규가 빠른 1월이라고. 1월 25일인데, 그 형이 2월 달에 말했어. 그 형은 1월 28일이고. 어, 막 이랬어. 문규 형이야. 백현이 형 친구인데. 저희는 이제 멤버들끼리 친구끼리도 만나거든요. 근데 너가 형 하기로 했지. 아, 너가 형이야. 어. 종섭이 형이 형 하기로 했지. 그래서 신기했어. 이런 거 처음이었어. 어, 신기했어. 나도 그런 거. 내가 진짜 애매하지. 그래서 나는 친구를 안 만들지. 조민이가 나랑 1년 차이나 거의 한 조민이 키도 크고 좀. 아니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옆반에 같은 반에 옆자리였어요. 문규는. 저는 같은 학교고. 응, 같은 학교에 3년을 그렇게 맞아. 있었는데. 같이 연습하고. 우리 모두 친구. 밤에도 놀았고 낮에도 놀았죠. 아 배부르다. 아 배불러. 진짜 얼마 안 먹었는데. 위가 줄어가지고. 원래 내가 이제 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 왼쪽 얼굴? 왜냐면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뭔가 하는 게 편해서? 근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 왜? 오른쪽 얼굴 보러. 아, 와, 그렇게 하라고? 어. 아, 왼쪽, 항상 왼쪽 얼굴 보여줘서? 왜냐면 내가 오른손 쓰는 게 편해서. 아. 여러분 또 올게요. 또 오세요. 또 올게요. 안녕.